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신점 많이 보셨어요? 옛날에? 옛날에요. 예. 응. 최근에는 안 봤어요. 최근에는 안 보고. 근데 본인도 이렇게 점집에 많이 가서 점을 봐야 되는 사람이고, 또 공도 또 들여야 되는 사람이긴 맞아요. 그 기준님 고향이 어디세요? 인천이요. 인천. 원래 인천이세요, 네. 부모님들도?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네. 이 디주님도? 네. 아니, 본 적이 전라도. 남편분은? 네. 전라도에 산 적은 없고. 전라도에 산 적은 없고, 부모님 본 적이. 본 적이. 근데 우리 지금 기주님이랑 대주님은, 대주님 쪽이 한몇 년간 조금, 좀 많이 힘들으셔라, 대주가 그게 제 남편. 남편. 그다음에 이제 아내 되신 분은 이제 기주님이라고 하거든요, 여자분을. 그리고 조금 시끄러움이 좀 집안에 좀 많이 잔잔하게 한 5년 사이에 좀 많이 나라 그랬어. 편하지 않으라 그랬어. 관제구설도 딸고, 관제구설은 뭐냐? 내가 법원을 가거나 경찰서를 가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조금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 집안 진중에는. 그 다음에 집안 진중에도 편하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도 편하지도 않고, 대주님도 편하지 않아, 바깥 일이. 예? 그리고 가정 안팎으로 둘러보면 자손들도, 편하지가 않다. 이렇게 나오시거든. 그다음에 기준님 자체가요, 이렇게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있더라도, 지금 살림만 하세요? 아니, 꽃가게. 있더라도, 내가 바깥 활동을 해야지. 예? 내 마음이 편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이런 신주가 집안에 있다 보니, 예? 화려하고 이쁘고, 그다음에 봄이나 가을 되면 이게 마음에 살랑살랑하니, 나도 모르게 막 밖으로 나가고 싶고, 그렇단 얘기야.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남자 없으세요?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본인은 한 번씩 바깥 바람을 좀 쐬야 되는 형국이거든. 그러고 싶은 사람인데 그게 없어요. 다행이지. 다행히? 다행이라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두분 내외가 손잡고 살라 그러면 뭐든지 노력을 해야 돼요. 무진장. 그 다음에 이 강씨 집안에 이 강씨 대주님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항상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옹호하고 드시거든. 돌아가신 부모님이요? 그러니까 이 강씨 대주님이 자라면서 이 부모님의 그늘이 좀 컸었다는 얘기야. 컸었다는 마음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젊은 사람들의 말은 이제 마마보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엄마의 항상 이렇게 보살핌, 이거를 조금 받고 살았던 분이야. 그래서 엄마에 대한 이런 정 있잖아요. 이런 걸 되게 굉장히 그리워하세요.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죠, 이 집안에. 그래서 고생을 조금 많이 하고 살으셨나. 어머님이요? 네. 예? 어쨌든 이런 어머님이 이 아들에 대한 생각, 이 아들이 이 어머님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 그리움이 항상 가득, 있으세요. 남편하고 저하고는 계속 살수 있어요? 내가 그냥 힘들다고. 조율을 하고 살아야 돼요. 본인은 본인 일에 충실하면서. 근데 어느 정도 애들도 컸잖아, 엄마.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집안 진중에는 본인 두 내외는 별다른 거는 없어요. 막 삶이 막 크게 변화되거나 막 이렇게, 예? 그게 없으셔. 근데 우리 사모님, 지금 기준님이 항상 내가 드라마틱한, 이런 게막 이쁘고,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이쁘고, 정상적인 이렇게
이렇게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바라셔. 본인이. 아, 제가요? 말투에도 상처를 받고, 어? 이렇게 눈빛에도 상처를 받는 게 본인이거든. 그래서 본인은 일반 이렇게 애기 엄마들이나 이렇게 할 때 좀 본인하고 코드가 잘 안 맞으면, 어울리질 못해요. 아, 제가요? 사람들하고? 이게 말이 좀 거칠거나, 너무 남자스럽거나, 여자들이 남자스러운 분들 있잖아. 좀 성격이 너무 세거나, 이러면 본인이 거부감이 좀 일어난다,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희만 부부 쇼인도 부부 하지 마세요. 아, 맞아요. 10년 네. 네. 아니에요. 10년 동안 그냥 그런 부부였는데. 쇼인도 부부래. 정리하려고 서류 제출했고 남편 사업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 집안 한 5년 상간에 시끌사끌했어. 그래서 정말 시끌사끌해. 그거 지금도 현재도 시끌사끌하고.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분리돼서 각자의 이제 홀로서기 하려고. 서류 4월 며칠 날 이제 가정법원에 가서 근데 뭐 서로 쇼인도 부부래도 싸우고 이러는 게 없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래서 부딪힘이나 이런 건 없고. 왜 그러냐? 본인이 말을 이렇게 막 여자들 막 피곤하게 하는 성격 있잖아, 남자들을. 네네. 그런 성격은 못 되거든. 아, 제가.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해서 관제 이거 이제 이혼도 관제잖아. 네네. 이거 말고도 또 관제 딴 거 있어요. 사업을 크게 했어 가지고 변호사비만 한 10억 정도 들 정도의 그 소송건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또 나 하나 물어보자. 이 어머님이 시댁이나 지금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어머니 돌아오신 지는 한 15년 정도. 15년? 15년. 그 어머님 돌아가시고 네네. 좋은 일 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그잖아. 이 대주님이 어머님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신 분이고 또 이 어머님이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마음이 남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서류 정리 이제 할 거니까 거기는 상관없고 제가 근데 엄마 네. 나 하나 물어봅시다. 둘은 아이를 낳았잖아요. 네네. 그쵸? 그럼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네, 그냥 친구처럼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고 어차피 뭐 법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서류상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서로 남처럼 살았으니까 그냥 이런 어차피 서류 정리를 안 해도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10년이라서 뭐 서류를 정리한다 하더라도 뭐 집번호도 안 바꾸고 그냥 와서 아이들 보고 싶으면 보고 뭐 편한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 문희만 이혼의 형식상의 이혼이고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 그렇죠. 그냥 서류 그 아이도 알고 있고 그 나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너무 이제 정리해야 되는 엄마 아빠 사이가 그냥 뭐 애틋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고 서류상 정리는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했고 사업 때문이라도 네. 경제적인 것 때문이라도 일부러 지금 또 네네. 서류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남편이고 저는 저대로의 제 운세나 근데 남편은 솔직히 말해서요 올해부터 조금씩
한 3년 좀 힘들다가요. 조금씩 또 풀려요. 제가 거의 뒷바라지를 거의 많은 돈이나 이런 거를 거의 다 해주고 저한테 의지형의 사람인데 너무 능력을 모르고 제가 너무 많이 푸시를 해준 상황이어서 저한테 대한 피해나 그런 게 어마하죠.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이미 뭐 지나간 거고 그래서 그거 갖고 왈가불가 하지는 않아요, 제가. 엄마 포기했네. 그냥 내려놨네, 다. 네네 내려놨어요, 제가. 근데 나는 엄마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찌됐든 간에 두 분이서 이혼을 하든 뭐를 하든 이미 결정이 나셨으면, 예? 관제가 껴도, 뭐 부부 이혼 관제니까 어차피 본인들이 다 결정하고 오신 거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올해, 예? 한 5년 동안 두 내외가 동시에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홀가분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예? 우리 아빠 입장에서도 홀가분하고, 근데 이제 아이가 문제입니다. 아이가 분명히 방황을 할 거고, 말은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아이 마음 한켠에는 어쨌든 두 부모가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해야지, 엄마. 치고받고 해야지 싸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소리 없는 전쟁이 더 무섭고, 말 없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입으로, 옥을 짓던, 몸싸움을 하던, 이거는 그래도 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그거조차 없이 그냥 소리 없이 싸우고, 소리 없이 말안 하고, 했던 게 아이들한테는 더 오히려 더 상처가 될수 있어요. 이미 상처를 주셨고, 또 그럼 엄마가 키우기로 하셨어요. 데리고 있기로. 네. 그건 남편은 일도 저한테는 아직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일도 정신적인 거나 뭐 어떤 도움이나 그냥 착하기만 하지 아무 추진력이나 이런 자체도 그 없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다 나한테 마마보이. 다 나만 마마보이. 마마보이도 또 사실 아닌데도 성향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게 집에서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거를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왜? 엄마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택한 죄니까 뭐 나이 먹었는데도 이제 제 인생을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 그리고 우리 엄마가, 좀 일반 사람들보다 좀 특이해, 생각하는 게. 아 제가요? 큰일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왜? 특이해. 아, 어떡해요? 본인이 알잖아. 생각하는 게, 뭐, 그러면 그런 거 하지. 이러면 이런 왜냐면 거 하지. 너무 큰 거를 이렇게 많이 겪다 보니까. 닦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원래 웬만한 성격도 그래요. 그런 것 같아. 금방 좋은 게 좋은 거고. 왜 처음 금방 잃어버리고 금방 풀어지는 성격.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가, 이미 다 결정 다 내려놓고, 뭐를 무르르 왔냐. 아, 저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제 하는 일은 잘 되고 왜? 제가 남자친구도 갖고 싶고 뭐 그러고 싶은데 네. 이러고 늘 40대가 그냥 지나가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엄마, 어떤 사람이든요, 가정주부가 살면서 엄마, 그죠? 정상적이게 생각했을 때, 내가 내 남편 말고, 내 마누라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근데 뭐 지금 이혼하시는 판국에, 네, 10년 동안 남처럼 살았는데도 별로. 출발하세요. 근데 남자는요, 지금 남자 점사는 안 내려주세요. 근데 내가 생긴다, 어쩐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아이 얘기했잖아. 아이한테 좀 신경 쓰시고,
신경 쓰시고 지금 하시는 일도 지금 그렇게 막 힘들다 소리도 안 힘들다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넘어가는 지금 편이시거든요. 그 대신 우리 엄마가 문서 변동은 몇년 있다가 조금 더 한번 일어나실 거야. 지금은 아니고. 뭐 터를 옮긴다든지 업종을 변경하는 일은 지금 현재까지는 안 보여요. 한몇년 상간 안에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나중에는 문서가 변동될 일은 있으세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200억 건물을 소송을 길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긴 소송이에요. 내가 그랬잖아. 이혼 소송 말고, 너또 다른 또 다른 거 관제가 낀게 있냐고 물어봤잖아, 엄마. 그게 좀 풀릴려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비우고 계속 그거 그게 언제부터 내려. 지금 걸려 있었던 거야? 그게 경매로 한 9년 됐어요. 9년 동안.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본인하고 나하고 이혼을 해서 시어머니하고 이제 상관없어요 그랬잖아.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집안에 우환이 끌기 시작했다고. 맞아, 그런 것 근데 그거 시어머니를 풀어드려 이 사람아. 시어머니야. 네.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지 말고. 이해했어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어머니. 엄마 생각을 해봐. 부부야. 그지? 누가 됐던 간에, 한 사람이라도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약간 그죠? 남편이 안 되면 나는 왜 이런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어. 부부가. 남편이 일이 안 되면 마누라가 잘 되면 돼요. 마누라가 좀안될때 남편이 운기가 좋으면 돼. 이게 부부야, 엄마. 근데 살면서 부부가 다툼을 하면 어떤 거에 다툼을 해? 응? 그죠? 한 사람은 한쪽은 희생을 했고, 한 사람은 나는 저쪽에서 도와줬으니까, 꼭 의기소침해 있고, 왜 이러고 사냐고. 그 다음에 자식을 반으로 나눴잖아. 누가 둘이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어? 아니잖아. 너희 둘이 좋아서 결혼했잖아. 그치? 새끼를 낳았으면 남이야? 이혼 서류의 남이어도 새끼가 있기 때문에 부모 노릇은 해야 되잖아. 그치? 어떻게 돌아가신 데전 시어머니가 나랑 이혼했다 그래서 남이 될수 있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치?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그 고에 매여 있다고. 그 상문에 본인들이 맞았다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더럽게 힘들었었다고. 시끌샥끌 계속. 돈은 돈대로 까먹고. 내가 그러잖아. 관제 구설이 계속 시비가 계속 따랐을 거라고. 그러면 그거를 점안 봤어요, 엄마, 그동안에? 점안 봤어? 15년 동안? 10년 동안 점안 봤어요? 봤는데 그런 얘기 뭐 처음 들어요. 처음 들었어요. 나는요, 아무리 사람들이 미쳐 돌아간다 그래도 난 점은 봐야 되겠어. 시어머니 굿해줘요. 그 고에 매여 있으시다고. 이해했어요? 본인도 만약에 죽었어. 딸 시집장가 보내고 죽었어. 내 새끼가 그 고에 내가 매여 있어서, 내 새끼들이 고생하고 있으면 그 영가가 먼저 오잖아. 아, 나 유튜브에서 뭐 조상 얘기하지 말라고 뭐 어쩌고 얘기하고 요즘 사람 조상 얘기하면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데 난 말해야 되겠어. 조상이 메어 있는데 내가 자식이 편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엄마 너 구태해. 내가 나보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할지 몰라도 나 그래도 무당 자존심은 있어야 될것 같아. 야, 무당이 뭐 여기서 상담하러 그 심리 상담하러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조상 없고 신이 없으면 신점 못 봐요. 조상점 못 봐요. 그잖아. 아니에요. 이대로 놔두면 본인 계속 소송 걸려요. 시끄럼 계속 나. 나보고 물어봤잖아. 내가 그랬지. 문서 변동 이동수가 있어요.
본인 지금은 아니지만 또 그 문서 이동수가 이 고에 매여 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본인 어떻게 할 건데? 예? 이해했어요. 점을 보더라도 똑바로 보시라고. 어? 기도해 가지고 조상 천도 시키는 그거 거짓말. 응?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도 정신을 이제 조금 차리셔. 응? 응? 새끼는 엄마 죽어도 새끼야, 내 새끼는. 응? 이해했죠? 지금 엄마가 내가 10년 동안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괴로웠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 그 안에 내 새끼들이 어떻게 컸나 봐봐. 집안 시끄러울 때. 내 자식도 편하지 않다는 얘기야. 잡으려고 그러면 바로 잡으려고 그러고 내 새끼 똑바로 키우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돼. 내 새끼도 상처 입었어. 응? 엄마만 상처 입은 게 아니라 밥만 줘서 새끼는 아니잖아. 아니에요, 엄마. 맞아요. 때로는 매도 들어야 되는 게 부모야. 폭력은 아니지만 사랑의 매는 채찍질은 해야 돼. 예?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내 신랑처럼 유유부단하게 크면 어때요? 힘들잖아. 엄마,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당하고 오면 좋아요. 엄마는 지금 전 보러 오면서도 나한테 100% 마음을 안 열고 왔잖아. 저요? 네. 열었는데. 응? 열었으면 엄마 말귀를 알아먹어. 응? 네. 엄마. 지금 우리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고, 이 신랑이랑 이혼을 해도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네. 이해했어요? 네, 알겠어요. 왜? 내 시어머니가 자식한테 애가 많아. 애착이 많아. 이해했어요? 네. 이 남편도 애착이 많아요. 응? 네. 응? 무능력할지 몰라도 아이들한테는 그렇단 얘기야. 네. 두 부부가 다 아이들을 그치? 많이 사랑해. 네. 우리 엄마도 그렇지, 그지? 어? 그 다음에 이 집안에 절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네. 종교개혁을 하신 분이 있을 거야. 제 쪽이야.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시던. 네. 이해했어요? 네. 아니에요? 그냥 모르지. 엄마 때부터는 성당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대잖아. 지금. 응? 원래 그 윗대에는 절에 다니고 네.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다가 네. 십자가가 걸리는 순간 응? 집안에 조금 많이 힘겨움이 좀 많이 왔었다는 얘기야. 그 전에 본인네들이 친정이 조금 편안했던 거는 그 윗대에서 닦아놨기 때문이야. 이해했어요? 네. 십자가가 크게 걸려있어요. 본인 앉아있는데. 네. 이해했어요? 네. 근데 이 강씨 집안은 네. 시댁은 완전히 유교사상이란 말이야. 조상을 섬기고 살았단 말이야. 이 강씨 집안 보통 집안은 아니에요. 신랑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한다 그래서 조상님도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엄마 옛날에 이 신랑하고 아이 지운 거 있어요. 없어요. 속도 위반도 안 하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 네. 속도 위반도 안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삼신의 부정을 왜 이렇게 많이 꼈어? 어쨌든 그렇다, 엄마. 그래서 올해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혼이 하고 싶어서 이혼을 하시는 거는 아닐 거야. 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 이참에 잘 됐다고 생각하고 2차자차 잘 됐다고 해도 네. 신랑 마음은 그거는 아니라 하신다고. 신랑은 그냥 제 의견에 따를 뿐이고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직성이 좀 세고 우리 애기 아빠도 고집은 만만치 않으셔. 그렇죠. 저한테 못 얘기는 것뿐이지. 그러기 때문에 둘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관제구설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로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고 자식까지 관제가 딸면 안 되겠지 엄마.
좀 시끄러움이 당분간은 좀 날 것 같아, 집안에. 이게 지금 둘이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이 관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죠. 예? 또 다른 관제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걸로 한동안 또 머리꼬리, 아이고 머리야, 할 일이 좀 많이 남아있으시겠다. 그러면 그 관제 끝에 해결이 된다 그래도 금전손재가 너무 많으면, 내가 나이가 이렇게 있잖아. 예? 그죠? 모으기도 힘든 판에. 그죠? 벌고 모으기도 힘든 판에. 내가 손재가 좀 많이 막심하겠다. 그러셔, 엄마. 네. 이해하셨지? 네. 그리고 엄마는 무료 점사 보지 마. 돈 왜? 내고 봐. 왜요? 이해했어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엄마가. 아, 네네. 네네. 어? 네. 알아 먹으실 거야. 네. 어? 알아들었어요. 어? 네. 이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해서 내가 다 까지 못하는 것도 네. 알고는 있으셔. 아, 네? 네네. 그래서 네. 저도 유튜브 때문에. 응? 네네. 하지 말래. 다 까지 말으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관제 얘기만 하셔. 이걸로 머리가 좀 아프시겠다. 응? 그러니까 본인 집안에 지금 얼마나 한 10년 세월, 5년 세월이 네. 지옥에서 살았나 오늘 가서 생각해봐. 지옥에서 살았죠. 응? 지금 마음을 내려놔서 그냥. 내 앞으로도 끝난 게 아니라 그러신다. 엄마. 아, 그럼. 이해했어? 아, 그러니 이혼하면 내 마음이 편할까 했더니 아니다. 어? 어차피 해야 될 이혼이고 서류상 응? 해줘야 될 부분이지. 에?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너 그 둘 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겹겹이 많다. 이래. 간제가 한 세 개, 네 개 이렇게 보인다. 이혼 포함해서. 어? 이해하셨어? 뭔 소리인지 알아먹잖아. 못 알아먹어. 아,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아, 수두룩 빡빡해요. 수두룩 빡빡일 거예요. 네. 이렇게 쌓였어요, 서류가. 그 나이는 40대 흘러던 것 같은데. 응. 50대도 그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지 마시고. 그냥 어? 그건 그거고, 저는 저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보로 다니지 마, 엄마.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래면서 이 기간을 지내고 있는 거지. 네. 이게 있지, 엄마? 네. 간지. 네.